알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장구도 쳐야 되잖아요. 그죠? 장구 한번 치고 우리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 장구 하나 열심히 열심히 두고 부르고 나서 난 뭐 팔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요. 만 원씩 알았지? 알았죠? 에? 자, 그러면은 빈티기 할까? 한량가하고? 그래, 빈티기하고 한량가하고 오작교 같이 세 개 다 가자. 요거 하고? 응? 다 나오라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언니 조그맣게 입 부르고 저 언니 입 벌려가면서 노래했다? 근데 우리 언니는 예쁘게 노래 불렀어. 안 잘했어. 자, 그러면은 오작교, 빈지게, 한량가 같이 세 개 엮어서 할게요. 알았지요? 자, 가자. 같이 하자고? 나와, 빨리. 올리고
하니까 괜찮네. 땀나서. 아, 한 번만 박수 더 쳐주세요. 그럼 두 개 가져야지. 어? 아니 치약을 담아있는 거 두 개, 칫솔 두 개 붙어있는 거 가지고 왔지.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쓰레다. 아이고 뭐니뭐니 해도 우리 아까 그랬죠. 제가 양치질을 잘해야지 우리 병원에 갖다 돈 갖다 처먹을 거예요. 몇 천만 원씩? 그죠? 우리 엄마들 보면은 아버님들 특히 칫솔은 아버님들 힘세다고 양치질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빡빡 문질러. 그러면 얘가 뒤로 물러서지 지랄하고 지석 여기 속속이 닦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오빠들이 하고 나면은 이렇게 다 벌어져 있어. 그치? 엄마도 동감하죠? 그지? 살살 여자도 살살 다뤄야지 좋아하지. 어거지로 다루면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니까. 자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인데 중소기업 제품이요 아주 좋아요. 근데 대기업에 또 저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선전을 못해서 자꾸 죽어버리는 건데 요게요 특허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특허를 세 가지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요거를 약국에 갖다 딱 하면 엄청나게 팔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국에다 딱 하니 달아라네. 여기 약국 판매용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각설이 분들한테 벌써 18년, 19년 차 이거 갖고 다니지만 아무런 화장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뭐냐면 우리 사장님은 우리 어려운 사람, 장애인분들에게 특혜를 많이 줘요. 그래서 요거 포장은 누가 하냐면 장애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장애인들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 요거 설명 안 해도 잘 하실 거예요. 이거 노란 거는 뭐야? 금으로 입혀서 시키는 거. 엄마! 조금 있다가 지금 그냥 자 그래서 긴 모노 우리 양치질 할 때 치성을 깨끗이 해주고 그리고 여기 짧은 모노는 뭐냐면요 양치질 할 때 살살살살 하면은 잇몸 마사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일석이조 거기다 여기 아로마 향이 있어가지고 우리 날아다니는 세균 번식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 뭐냐 아로마 향이 또 머리도 맑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젊어진다니까. 자 그래서 요게 예, 우리가 언제, 얼마까지만 해도 이게 다섯 자로 해가지고 열 개 해가지고 만 원씩 팔았어요. 근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이거는 뭐 12,000원, 11,000원씩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줄여가지고 여덟 자로 해가지고 만 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자, 우리가 신경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잇몸 치료, 세균 전시까지 약간 해주는 녹차물이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응가루. 먹는 응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양치질할 때 냄새라는 거, 세균 번식하는 거 다 잡아주고요. 거기다가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약국 판매용이거든요. 어디 갔니? 아, 안에 들어있구나. 자, 요게 우리 백화점에서 이제 12,000원을 받는데 저희는 요게 하나에 만 원씩 해가지고 하나에 만 원씩 이러네? 하나에 5,000원씩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백화점에 12,000원인데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해요? 백화점에 12,000원은 얼마야? 두 개 하면? 계산 안 나와? 얼마야? 24,000원이 똑똑하네. 24,000원짜리를 갖다가 저희는 광고비,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 원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면 세균 번식, 치아도 며칠 쓰다 보면 하얘져요. 진짜로 막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만 원 해서 자 저희가 이거 한 바퀴 돌 테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실 막 가수분들처럼 연예인들처럼 돈을 받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해서 물건 팔고 옆 팔고 해서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씩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가자. 룰루루루루 나라라라라 우리 오라버니 양치질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양치질을 잘 해야 돼. 말 한번 맞췄어. 아니 지금 사지나 보자. 조금 이따 언제 가려고 그랬지. 자, 우리 오라버니 외상이다 외상. 자, 우리 오라버니도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우리 언니한테 팔면 되겠네. 아이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내 몸을 잡으니까 이게 치약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써봐요. 혹시라도 써보고 안 좋으면 가지고 와. 내가 차비까지 다 보태줄게. 알았죠? 자, 봐도 빨리. 만원 만원 2만원 칫솔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기는 그냥 가서 다시 하시네. 저 배달 안 해도 되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갖다 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우리 언니 뭐 드릴까요? 엿? 어, 엿 갖다 주라. 엿 먹으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야, 감사합니다. 오, 우리 어머니 뭐 주시는 어머니가 치솔 치약 다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치약! 치약! 야, 잘 좀 더 갖고 오세요. 야,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우리 엄마 뭐 드릴까? 치약이 좋아요. 치약이. 와, 치약 잘 나가다. 야, 어머, 치약 좋은 거 다 아셨나 보네.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 잔돈 저 아기 갖다 드려. 자, 엄마, 어머, 고맙습니다. 어머, 우리 할머니는 뭐 사셨어? 어, 빈도 사셨구나. 자, 우리 할머니 뭐 하나 칫솔이니까. 네, 칫솔 가자. 어, 치약, 치약. 두 개 많아. 네, 자, 하나, 뭐 드릴까요? 칫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엄마, 뭐, 아빠, 어, 어. 네, 아빠를 좀 갖다 드려요. 자, 짝을 맞춰야 되겠지? 자, 이렇게 두 개 남았다. 네? 자, 또, 저기 여기 뒤로. 네.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내 거 아니야. 우리 단장님 거야. 다 압수당한 거잖아. 네, 우리는 이거 불법한 거 먹는 거다. 고맙습니다. 오빠 만 원. 아니, 엄마. 아유, 우리 할머니 이제 센스 생기네. 아, 그래. 아홉배 갖다 드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칫솔, 이 양치를 잘해야지 건강하네. 어, 칫솔 치약 하나 사셔. 어머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 치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아고패 좀 드려요. 자, 여기 칫솔 남았는데. 칫솔 하나 사주시면 안 돼?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좋다. 잠깐만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아, 이게 다 사주셨네. 그죠? 뭐, 사람 많다고 다 사주는 게 아니더라고. 왜냐면요, 이 사람 심리가 있어. 사람이 많으면 내가 하나쯤 안 사면 괜찮겠지. 이랬는데 사람이 없으면 왠지 눈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주시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니죠. 자, 열심히 하라고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나게 장보러 갈까? 장보? 네? 청춘열차 첫인상 여기 두개 해가지고 할까요? 그래서 뭐 나는 이쪽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오냐 그래야지. 오냐 해도 될까요? 오냐 가자. 자, 청춘열차 갑시다. 전인상하고 두고 갑시다. 위준호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약복이 있는데? 어? 마이크 대준다고? 아니 마이크 가져왔는데 내가 대려고? 너 이거 준비 다 해놨어 이렇게? 아니 이게 얼마나 준비성이 막 좋은데. 자, 아 그래도 나 오늘 기분이 좋으네. 마이크도 대준다 그래 뭐? 어머나 세상에 다른 때는 안 대줘가지고 속상했는데 오늘 기분이 좋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어? 어? 말을 내가 했었지. 했었는데, 어? 뭐라고? 몰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 기가 먹으시오, 제가. 자, 그러면, 갑시다. 청춘 열차 다 갑시다. 올려!
어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쪽에도 박수가 나왔네. 성공하기요. 고맙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옆팔에서 이거 사야 되니까 우리 옆팔자 이 선풍기 사려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우리 옆팔자 자 이번에는 그거 야 황혼아 고백 이왕 신나게 한 거 황혼아 고백까지 가자. 하는 동안에 막 팔아 알았지? 안 팔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안 되고 일단은 땀 흘리고 가요. 그러고 나면 시원해져.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럼 10분 남았네. 자, 그러면은 그거 우리 그거 하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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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두고 가면 되겠네. 자, 이번에도 신나는 거니까 여러분도 박수 칠 준비해야 돼요. 알았죠? 알았냐? 오냐? 알았냐? 오냐, 새끼야? 자, 가자, 하이, 하이. 하나 둘 셋 요 해 가요 하요 하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